거 사자. 햄버거 먼저 사러 갑시다. 아, 피자구나, 피자. 그래, 햄버거 아니고. 이라시아이마세! 그러오니 배를 긁고 있는 외국인 여자, 사완다레 위해 피자를 사야 했지. 피자를 주문해본다. 피자 한 판 부탁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네? 피자 말씀이세요? 저희는 햄버거 가게입니다만. 역시 없나? 같은 베스트푸드니까 한 판 정도는 가능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피자 가게는, 피자는 피자 가게에서 주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피자 가게, 카모르초에 피자 가게가 있었던가? 피자라에 부탁하면 어떨까요? 피자? 하이. 배달 피자요. 전 한 통이면 갓 구운 피자를 금방 배달해주죠. 오, 배달 피자라 좋은데. 그럼 그 피자라라는 외국인한테 주문해주겠습니다. 피자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가게 이름인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스페셜 믹스 피자 L사이즈로 괜찮겠습니까? 3,000엔입니다만 계산한다. 이걸로 부탁해. 자, 피자 갖다 주겠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피자라입니다. 대단하군. 전화 한 통만으로 이렇게 바로 배달해 주다니. 세상에 많이 변했군. 뜨거울 때 얼른 드십시오. 피자 뜨거울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으니까요. 이런 멍청한 녀석, 너 바가야로! 피자는 뜨거울 때 먹어도 식었을 때 먹어도 맛있단 말이다! 직쇼! 아, 알았어. 고마웠어. 전화도 해주고. 아닙니다.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다음에는 햄버거도 주문해주세요. 피자 식기 전에 갖다 주려면 손을 넣어 사만다한테 가야겠군. 뭐야! 야, 이거 갖다 줘야 돼? 아, 잠깐만! 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야, 빨리 뛰어! 야, 그렇게 뛰어서 언제 가? 띠용. 너무 느린데? 할 수 있으려나? 여기까지. 고라 고라 도깨! 오. 거의 다 왔죠? 부딪혀도 엎어지진 않네요. 오케이, 도착했다. 배달 전문가 키류. 어이, 사만다. 키류씨, 원하는 걸 사왔어. 진짜요? 고생 좀 했지. 바로 만든 게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소용 없어지니까요. 어? 사만다, 너 발음이. 네, 직장 구하려고 연습했어요. 이제 발음 헷갈리는 거 없어요. 그렇군, 사만다. 대단한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에? 아, 그래.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일단 가장 적당한 것을 사왔어. 사진도 있으니까 믿을 수 있게. 네, 누구 사진이요? 내 사진이 아니에요? 뭐? 좋아하는 맛이 아닌가? 여러 가지 들어있다고 해서 괜찮아 보였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가 적혀있긴 하죠. 그렇다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오호. 별거 아니야. 기한 끝나기 전까지 열심히 일할게요. 응? 기한이 끝나? 기한이 있었나? 네? 네, 기한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었던 것 같은데. 유통? 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을까요? 나도 이런 건 처음 사봐서 잘 모르겠어. 사만다의 나라는 좀 다른가 보지?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거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해. 비자라. 비자라. 오, 키르 씨, 난 신경 쓰지 마. 그거 혼자 다 먹어도 돼. 응? 아니 이거 피자잖아요. 내가 원한 건 피자예요. 나니? 분명히 사만다가 피자를 원한다고 피자를 먹고 힘내서 일하고 싶다고.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 안 했어요. 피자를 어떻게 일을 해요? 아무래도 착각을 한 것 같군. 어? 어이 사만다, 약속한 시간이 됐다고. 다르다. 이 남자 나한테 야한 일 시키는 사람. 나 이 남자한테서 도망쳤어요. 나니? 사만다 짱! 약속은 기억하고 있겠지? 약속한 시간 안에 비자를 구하면 패스포트도 돌려주고 가게에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비자를 구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고 약속했잖아! 이걸로는 안 될까요? 에? 에? 이건 비자가 아니라 비자잖아. 이런 거 헷갈리는 바보가 어딨어? 아, 내가 비자를 갖고 와서 사만다가 궁지에 몰린 것 같군. 사만다, 빨리 와. 오늘부터 당신 빡세게 일해. 하이. 네. 어이, 맞대요. 에? 에? 난다 오마이. 안타노 미세자 가이코지요.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양이군. 그런데 그게 뭐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나한테도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사만다를 끌고 가지 말아주겠나? 뭐라고? 찐따라서 잘 안 들리는데. 당신 혹시 사만다를 우리 가게의 소중한 상품에 무슨 짓을 한 건 아니겠지? 아니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내가 좀 오해를 한 것뿐이야. 에? 오해가 있었다고? 용서할 수 없다. 불만 있으면 내 녀석을 죽여버린 다음 데려가겠어. 사치와루이 오토코. 야하! 아호! 오호! Here we go! 컷! 아이고 아프겠다. 아 이거 들고! 어우 야 씨. 와 뭐야 왜 이렇게 세? 어 아픈데? 야 야 짜식아. 방장님 용과 같이 며칠 동안 하실 거예요? 깰 때까지요, 깰 때까지. 젠장 너무 강하다! 사만다 이 남자 안 따라가도 돼. 비자 필요하면 제대로 수속 밟아서 신청해. 방법은 내가 알려줄게. 키리씨! 어이 사만다의 패스포드 빨리 돌려줘. 싫어. 나니? 나니? 가지마 사만다! 나 사실은 널 좋아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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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좋아서 패스포드도 뺏고 가게에서 못 나가게 나한테도 도망 못 가게 한 거야. 지금까지 미안했어. 그러니까 가지 말아줘. 그리고 나 결혼해줘. 네? 아니 당신과 결혼이라니. 나 결혼하면 비자가 없어도 일본에서 계속 일할 수 있고 가족에게도 계속 돈을 붙일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일단 이제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제부터 그런 일 안 시켜. 사만다가 할 수 있는 괜찮은 일을 찾아줄게. 그러니까 나 용서해줘. 그리고 내 옆에 있어줘. 부탁이야. 뭐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사만다? 사만다 짱. 지금도 고향에서는 가족들이 배고파해요. 난 아직 여기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결혼할래요, 키드 씨. 그래도 될까요? 야, 그런 결혼은 별로 안 좋은데? 그건 네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네가 그래도 괜찮다면 그렇게 하면 돼. 아무리 봐도 키리한테 뚝배기 깨지기 싫어서 저러는 것 같은데. 고마워요 키리씨. 어이 이봐 너, 사만다를 당신 상처 입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꼭 행복하게 해줘라. 하이 하이. 키리씨 혼돈이 아리가또. 보안지갑을 받았다.
그래도 될까? 식기 전에 먹도록 하자고. 피자도 부부도 뜨거운 게 좋지 안 그래? 오, 야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야? 너무 급전개인데? 아, 어. 다 배우세. 아, 우마이나. 고노 피자. 틀리긴 했지만 내가 가까운 히자도 꽤 괜찮은 것 같지? 응. 네, 키르 씨의 히자 최고예요. 야래 야래. 어, 피자 가게 주인이 네 흐뭇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죽인다고 해놓고 태세 전환 보소. 오. 사만다는 뭐 따로 네 없나 보네. 비디오 같은 거 없나 보네. 바람 물질 치료님이 두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 오이시 해주세요. 아 오이시. 코와 분가. 역시 여러분들 피자 먹을 때는 코와 분가 외쳐줘야 되죠. 야, 이상한 거 들고 다니고 있네. 자식이 죽으려고? 잡았죠? 코아분가가 닌자워부기가 네 꼬부기가 피자워 시켜가지고 먹으면은 맨날 먹을 때마다 코아분가 외치죠? 코와 분가 하면서 네 먹죠. 자 그리고 일단은 피자 갖다 줬고요. 이제 거리 공원의 거리 여기로 가야 되죠. 여기 가서 이상한 여자 한번 만나보도록. 헉, 저기 있다. 삥쟁이 저기 있다. 삥쟁이 저 잡아야 되는데 세이브하고 잡아볼까? 저자하고 한번 삥쟁이 잡아볼게요. 음악인생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나도 오늘 집에 가서 오뚜기 히자 먹어야지. 오뚜기 히자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한 4,200만 정도 들고 있었을 때 삥 뜯겼어요. 어이 어이 고마해. 또 너냐? 자 남아도 나세요. 後悔するなよ. 어 무서워.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오. 아하! 살살 살살. 조심하면서 한 대씩. 얘한테 한방 맞으면 죽거든요?
안될 듯하. 지금 무서워졌어. 와하! 오, 다행이다. 히트 액션만 써서 잡아도 된다고요? 오, 야, 한 방 안 떴네? 아까 전 처음에 얘한테 털렸을 때 딱 한 방에 죽었는데? 얘한테 그 전판에 털렸었을 때 딱 한 대 맞고 죽었거든요? 한 방에 그냥 죽었는데, 풀피. 이번에는 근데 버틸만 한데? 약한 거 맞아서 버텼나 보다. 아니요, 아까도 거의 풀피였었어요. 아까 썼을 때 풀피였었어요. 자, 마지막은 이거다. 빵! 어, 뭐야? 어, 뭐야? 없어. 여기 없네? 아하! 미쳤나? 와, 7,232만엔 받았어요. 네, 승리다. 앞으로 시비 거는 걸 때는 상대를 잘 보고 덤비도록 해. 네, 너 생각보다 강한데 이렇게 즐거운 싸움 오랜만이야. 오케이. 자, 새로운 친구 네 잡았죠. 잡았으니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돈 치고 얼마냐? 어, 아이고 돈 뿌려버렸네. 자, 이긴 김에 돈 한번 뿌려줬죠? 돈 한번 뿌려주고 파괴자 한번 보자. 아, 이거 1억이나 돼? 아이고, 너무 비싸네. 비싸가지고 뭐 업그레이드 할 엄두가 안 나네. 여기는 뭐 하는 데지? 히트 액션 잘 활용해보라고요? 이거 그냥 버거버섯이잖아! 지금 장난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건 버섯 장수 기타지마잖아. 아무튼 버섯 내놓으라고! 우리 빨리 버섯 타고 싶다고! 계속 장난칠거면 혼날 줄 알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진짜 버섯을 팔고 있고! 에? 가물어쳐 한가운데서 그냥 버섯을 팔고 있는 바보가 어딨냐? 자, 혼내줘야겠죠? 어이. 그 먹으면은 내 기분 좋아지는 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키노피오 버섯 같은 거. 마리오가 먹는 버섯도 약간 그런 종류죠. 막 환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키가 커 보이게 하거나 막 불꽃이 나가는 것처럼 막 느껴지게 하는 그런데, 네, 환각 증상이 보이는 그런데, 네, 보너스업 버섯이라든지 막 먹으면 목숨이 하나 더 생긴다는 막 그런 착각에 빠지는 그런 키노피오 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마리오 보고 그거 착각해가지고, 네, 자기도 목숨 하나 더 얻고 싶다 그래가지고 환각버섯 같은 거 찾는 거죠. 어이. 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건방지게 훈계질이야! 나 대장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는 빨리 버섯으로 기분 좋아지고 싶다고. 김어찌! 그런 거였군. 그렇다면 버섯 대신에 내가 기분 좋게 해줄까? 내 버섯도 만만치 않은데 말이야. 이 새끼가 죽여버리겠어! 얘 근데 히트 액션이 있나? 아, 있구나? 와우! 그냥 발로 사카키가 날려버리네? 러시 스타일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빨리 움직일 수 있어서. 마우님, 버섯은 큰가요?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을 못하겠네요. 장난 아니에요. 네.
위험한 상황이었어. 아직 내가 평범한 버섯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아니들 모르는 것 같아 좀 힘드네.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히타지마가 위험한 버섯을 팔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이유. 말투 아닐까, 얼굴 아닐까, 분위기 아닐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네. 5분만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얼굴일까요? 분위기일까요? 말투일까요? 말투겠죠? 말투? 제가 볼 땐 말투 같아요. 말투 때문이 아닐까?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버섯이 있다. 막 네 진짜 막 황홀함을 느낄 수 있는 버섯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약을 치죠 막. 손님을 상대하려면 좀 밝아져야 돼. 그렇지만 먼저 일단 연습부터 해야지. 밝고 건강한 목소리를 내봐. 좋은 버섯이 있어요. 좋은 버섯이 있어요. 이렇게? 전혀 아니거든! 으아! 배 힘주고 소리를 내야지. 얼굴은 웃고. 안 돼. 좋은 버섯 있어요. 우리 가게 버섯은 명품이에요. 요시 요시.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 거의 그런 느낌이야. 얼굴도 웃고 있고 처음과 비교하면 상당히 좋아졌어. 그런가? 나 잘 모르겠는데. 이제 위험한 버섯 장수로 오해받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좋을 텐데. 키르시 고마워. 웃음소리도 바꾸는 게 좋겠어. 네, 인연이 조금 늘어났죠? 버섯 사면은 인연 좀 늘어나나?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자, 버섯 계속 사줍시다. 버섯. 저 녀석 이제 목소리가 좀 밝아졌군. 버섯 계속 사주고. 여기로 가야 되지? 남자에게 버섯을 샀으면 먹어줘야죠. 버섯이요? 버섯은 좀 이따가 피 달면 먹을게요 제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누굴까 과연? 여기 납치범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어딘가에? 납치범 있을 텐데. 진치로린 분수대? 여기다. 난다. 분명히 전화방에 이상한 손님과 이 서부 공원 분수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지. 이래서야 만날 수 없겠어. 응, 그 목소리 혹시 나 이봐 너. 뭐지? 그 굵은 동굴 목소리 들림없어. 전화받은 그 녀석이지? 전화? 무슨 전화? 이 침이 떼지 마. 돈은 가져왔어? 돈? 그래 돈!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당신의 소중한 아들이. 내 소중한 아들? 혹시 넌 전화방 전화로 얘기한 그 허스키 목소리 여자의 지인이냐? 뭐? 전화방? 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화는 내가 건 거야. 나 아니 뭐라고? 목소리가 다르잖아. 더 허스키하고 섹시한 목소리였다고. 애 유기하고 돈 가지고 오라고 전화하는데 누가 자기 목소리 그대로 내냐. 음성 변조기를 쓴 거라고. 유기? 음성 변조기? 그런데 5천엔으로 내 주니어를 즐겁게 해주겠다는 건 5천엔으로는 역시 즐길 수 없는 거였나? 이런 재기. 뭔 소리야! 아들 찾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럼 가정 5천만 원에 빨리 내놓으란 말이다! 구해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대마 그 전화방에 전화가 유괴범이 건 전화일 줄이야. 내 녀석한테 줄 돈 없다! 뭐라고? 그럼 왜 여기 왔어? 그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다!
내 주니어를 지키기 위해서. 엔자 이 녀석 처음부터 돈 줄 생각이 없었던 거군. 까불지 마라. 내 얼굴 봤으니 살려주지 않겠어. 아야씨 오토코 라고 적혀있네요. 와우 아프겠다. 잡았죠? 젠장 이토록 강한 남자의 아들을 유기한 게 잘못이었어. 말해 듣지만 나 이 아이의 아빠가 아니야. 내 녀석이 전화를 건 때는 전화방이었다고. 전화방? 말도 안 돼. 난 저 꼬마가 말한 번호로 전화를 건 것뿐인데. 그게 그 있잖아, 유기된 방 창문에서 번쩍이는 간판이 보였었어. 난 아빠 엄마한테 걱정 안 시키려고 그 간판에 있던 숫자를 유괴범 형한테 말한 거야. 디용. 당신은 그 전화방 손님이다. 그래서 다들 말이 안 통했던 거군. 사업에 실패해서 집을 자합당했어. 와이프도 애랑 같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게다가 유괴한 꼬마 녀석한테도 속고 전화방 손님한테 얻어 터지고 유괴도 실패.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 인생.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 뭐? 제 대가를 다 갖고 돌아오면 전화방에 같이 가자. 그러게, 그것도 좋겠네. 고마워. 마지막으로 당신과 전화로 얘기해서 즐거웠어. 이거 받아줘. 내가 갖고 있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캡사이신 나이프를 입수했다. 오, 고맙다. 나도 즐거웠다. 이런, 지금 이 소동 때문에 경찰이 온 것 같네. 얌전히 잡혀서 제 대가를 치를게. 또 만나자. 전화방 형씨. 아무도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아저씨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래 괜찮니? 네, 유괴범 형아가 잘해줬어요. 그랬구나. 있잖아요 아저씨. 그런데 전화방이 뭐예요? 그건 말이지, 모르는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어른들의 놀이터랄까. 와 재밌겠다. 나도 가볼래요 전화방. 어른이 된 후에 가라. 알겠지? 잡히면 징역 20년. 엄청나죠? 징역 20년이에요? 아, 퀘스트 깼으니까 딴 데로 갑시다. 서브캐가 재밌는 게 진짜 많네. 서브캐가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솔직히 서브캐 중에 지금 제일 재밌던 거는 슈렛삐삐가 단연 1위였고요. 네, 그거 말고도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 같네요. 슈렛삐삐가 최고였었어. 아 덤벼봐. 오만 실수 거래. 고가이스. 불안당으로 바꿔주세요. 호호! 와! What the fuck? 오, 야, 칼로 왔다 그냥 손을 갖다 찔러버리네. 완전 잔인하구만. 이거 그냥 입새 버섯 아이가. 지금 니 지금 뭐하노? 여기에 그런 버섯 없어요. 또 걸렸네. 이번에 야쿠자한테 걸렸죠? 도지마 조장 아니에요? 저 친구? 이 친구 도지마 같은데? 이번에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했을 때 야쿠자라 야쿠자입니다 하면 선생님이 뭐라 하실까? 어이. 그럼 당연히 살살이봉 되겠죠? 아 그래? 그러면서. 어? 자
자, 손 좀 봐주마 그러네요. 아유, 혼내줘야죠. 아! 아, 칼빵 맞았어. 싸구키 아! 야, 너 일로와. 아이고, 칼로 왔다 못 찔렀네. 칼로 왔다 찔러야 되는데. 콤보야 이 새끼 겁나 강하잖아. 형님 지금 일단 물러나시죠. 야쿠자도 여러 조직이 있나? 이 안에서도? 동성애 조직뿐만 아니고 다른 조직들도 있는 건가? 그냥 야쿠자들만 있는 것도 보니까. 나니? 고민해야지? 뭐지? 장소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면 좀 더 열심히 할래. 기타지마가 위험한 버섯 장수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 이미지 캐릭터다. 이미지 캐릭터를 만들면 어떻겠나. 그렇군.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캐릭터. 네, 내가 할까? 동성애 조직으로 들린다고요? 동성회 조직. 의외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미지 송이다! 이미지 송을 만드는 게 어떨까? 상품을 기억하기 쉽도록 만드는 노래다. TV에서도 자주 들어봤지? 그 뭐랄까 슈레삐삐는 아니고. 아 그래, 그런 노래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잖아. 그런 거 있잖아. 초특가 야놀자 막 이런 거. 난난난난난난난나 나나나나나나나 똥또똥 또도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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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홈플러스 가격이 나빠 홈플러스. 전라도 사람은 회 발음이 잘 회 발음을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동성회 좋아. 아까 알려준 대로 해봐. 자 간다.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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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버섯 팽이 버섯 표고 버섯 보르치니 훌륭한 버섯을 기타지마. 좋아 아주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정말 훌륭한 가수다. 그런가? 산와 산와 산와머니 산와 산와 믿으니까 걱정 마세요. 싱싱 다정한 내 친구 아기 자동차 싱싱이 어렵고 힘들 때면 싱싱이를 불러주세요. 달려라 신나게 날아라 내일을 우리 세상 우리 친구 현대 싱싱이. 이런 노래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노래가 특이하면 기억한다니까.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갔다가 いらっしゃいませ。
품은 다 먹어. 해물 빼고 다 먹어줍시다. 아, 혼또 우마이나. 우마이나. 미고토나 아니다. 이핑다제. 호레 우마이나. 나카나카 우마이. 자, 이러죠. 계속. 다 먹었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자, 다시 버섯 장수인 데로 가면은 또 이벤트 일어나죠. 가봅시다. 뭐야? 이번엔 마피아 두목이야? 느티? 우리가 벗는 찾는 버섯은 아니야.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여기 그냥 버섯. 버섯을 내놓으라고. 버섯을. 그럼 저건 버섯 장수 기타지마잖아. 네 영. 아주 여기 훌륭한 버섯이 있다게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팽이 버섯, 표고 버섯, 포르치네. 훌륭한 버섯은 기타지마. 이거 좋아. 죽여라. 으아! 푸틴이요? 어이. 어이. What? What? 여성은 진짜 버섯을 파는 녀석이다. 그 다른 버섯이 필요하다면 다른 데 알아봐.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일본인 녀석 죽여버리겠다. 인터랙션 왜 이렇게 약해? 아, 아, 자꾸 찌릿찌릿하게 맞아버리네. 빵!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리볼브 왜 안 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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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 아프다 너. 이름이 오이시야? 너무 아프게 때리는데. 이거 갖다 버려. 이거 갖다 버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무 약한데? 안 죽어요. 전면? 오, 말도 안 돼. 여전히 위험한 버섯 장수라고 오해받고 있는 거. 이미지 송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대체 어떻게 해야. 내 버섯은 일본에서 제일 맛있는 What? 버섯인데. 에이, 버섯 한 입만 줄래요? 에, 아, 여기요. 우물우물. 오, 버너! 오, 맛있어. 헤이, 이 버섯 대체 뭐야? 에, 그러니까 기타지마의 버섯인데요. 어, 너무 맛있잖아. 어떤 제조법으로 만들었지?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버섯에는 기타지만 독자적인 제조 공법 기술이
오, 자네 버섯을 먹는 순간 떠올랐어. 먼 옛날 나폴리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그 시절이. 요리사였던 그 시절? 그래, 나는 나폴리에서 유명한 요리사였지. 유럽 최고의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 끊임없이 파스타를 삶았어. 소스. 마피아가 요리사였어? 인간 요리사야, 인간 요리사? 인간으로 요리 만드는 거야? 자네 기 타지 마라고 했나? 다 같이 우리나라로 가져갔나? 그래, 신경 안 써도 돼. 같이 따라가. 하이. 네, 많은 사람들에게 내 버섯을 전할 수 있다는 전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그렇지. 고맙네. 기 타지 마. 자신감을 가져. 너도 늘 말했잖아. 야, 그랬었지. 훌륭한 버섯은 바로 기타지만. 오, 인연 다 쌓았죠? 다 쌓으면은 뭐가 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알고 보니 새우잡이배 보내는 거 아니냐고요? 설마요. 뭐야, 다 깬 거야? 오케이. 여기는 뭐지? 여기 뭘까요? 여기 안에 뭐가 있나? 아, CP요? 그냥 CP만 올라가는 거야? 자,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갑시다. 멋대게! 돈 한번 뿌려주고. 오. 소템버리로 가게 되면 여기로 다시 못 돌아와요? 소템버리로 가기 전에 웬만한 퀘스트 다 깨놓으려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깨고 있는 건데, 소템버리 가면 다시 이쪽으로 못 돌아오나? 어, 뭐야? 누가 있다. 난다. 아리무라 치카 타이피 돌아와도 거의 마지막 장이요? 아, 그래요? 그럼 웬만하면 다 해놔야겠네. 보이는 어디 가던 길이야. 붙잡아서 미안해. 트레이닝 하고 있어?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 보이가 보디가드를 해줘. 예스. 오, 좋아 좋아. 시켜달래요. 아, 보이 벌써 왔나 보군. 오마에노 이노치오 모라이니 기타. 이것도 이러니까 날 너무 원망 마라. 빚쟁이가 아니라 완전히 킬러잖아. No, no! 나 아직 죽고 싶지 않아. 보이 부탁해. 참네, 하는 수 없지. 지금 모른 척하면 내가 주인거나 마찬가지잖아. 당신은 물러서 있어. 수수께끼 암살자. 설마 총 들고 있냐? 아, 아, 아! 죽어라 이 자식아. 와와와 씨. 자, 시계. 죽어라 이 자식아. 진행 몇 퍼냐고요? 진행 지금 네. 아직 좀 남았어요. 네. 아직 좀 남았습니다. 몇 퍼인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이고. 아직 좀 남았어요. 어이,
목숨 살려주지. 그 대신 의뢰인에게 돌아가서 바커스는 그만 잊어버리라고 전해. 설마 저 남자를 노리는 게 나쁜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뭐? 금방 제2, 제3의 자객이 올 거야. 각오나 하고 있으라고. 자객들을 다 잡아줘야지. 뭔가 스킬이 계속 생기나봐요.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얘기 말이야. 빨리 부착 좀 하자고. 다른 킬러가 오기 전에. 뭐야, 기술? 뭐야, 배운 거야? 뭐예요? 풀린 건지 안 풀린 건지 모르겠네. 아, 여기 있구나. 아, 지금 이제 배워야 되는 거구나. 싸움에서 중요한 것. 예스. 근성. 파워 근성 반격. 예스. 뭐야, 또 왔어? 봐. 뭐야, 궁극당한 사주팀에서 이게 누구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이렇게. 파괴자로 바꿔. 뭐야. 파괴자로 못 바꾸네? 자전거 들고 싸워줍시다. 뭐라? 오, 야, 안 죽었어. 잡았죠? 이 자식은 뭐야? 내가 싸움에서 지다니. 예스, 보이가 이겼어. 이봐, 너한테 돈 준 놈 어떤 자식이야? 외국인? 그냥 가버렸죠? 소문은 더 대인자한 빚쟁이라고 들었는데. 바커스로부터 기술 습득한 거 한 다섯 개 중에 하나 배웠네요 지금. 근데 뭐, 네, 더 배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한테 뭐 기술 배우는 거 많이 배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 뭐야. 마피아 두목, 네, 동료가 되나보네요, 이 친구. 받으면 되겠죠? 마피아 두목을 갖다가 얻네. 자, 그럼 이제 메인 키아로 가볼까요?
더 이상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메인 캐하러 봅시다. 할 만한 거 다 했어. 오!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아닌가?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 뭐 하면 되지? 아, 여기 아세아 거리구나. 그죠? 요, 기류군. 어, 안녕. 오이, 난 무시가요. 무시하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들어갈게, 들어갈게.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해 줍시다. 요, 기류군. 요! 요, 기류군. 준비 요ければ 가무로초를 出るぜ. 소텐보르에 向かう. もうやり残したことはねえか? 그래, 가자! 아, 大丈夫だ. 大丈夫だ. そうか. よし, それじゃあ入ってくれ. 中で社長が待ってる. 이제 마지막 만나러 가야겠죠? お待ちしてました。 기류さん, 아나타가 소텐보리니 이끄 마에니 카라노 히토츠보노 모치누시니 쓰이테 오하나시 시테오코토 오모이마시테네. 아, 소노 진부츠와 이마 우치토 교력 관계니 아루 토아루 소식니 카크마와레테 이마스. 교력 관계니 아루 소식. 소노 소식니 쓰이테와 아토데 오다산카라 세츠메이시테 모라이마스. 타다 どちらにしろ大阪は大海連合のお膝元長い時間かくまえるものじゃありません。ですから殻の一つ坊の所有者を我々がいかに目立たないよう蒼天堀から連れ出せるかが鍵になります。それもできるだけ早く。なるほど。それを俺と織田がやるんだな。ええ。ちょっとエンジ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네. 맡아세라레마센. 기류산, 아나타와 카라노 히토츠보니 돈나 가치가 아르노카토 키키마시타네. 아, 아나타와 소레니츠이차 기교 히미츠다 토 잇테이타. 에에. 데스가 기류산니와 치카이 우치니 오하나시 데키루 토 오모이마스. あなたが生きて蒼天堀から帰ってこられたら、そのためにも無事に神室町に帰ってきてください。桐生さん、わかった。それで殻の一つ葉の持ち主はどういうやつなんだ。 若い女性です。 ただ、 どうも目が不自由とのことでほぼ失明しています。え、その殻の一つ棒の所有者は牧村誠という人物です。おて、予想が甚だんびんながにゃ。ストーリーが너무 뻔해요。게임이 되게 대단한 것처럼 딱 말하자마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죠. 우라사회의 複수 세력から 標的とされる 마키무라 마코토. 그녀가 狙われる理由を探る마지마와
誠の面倒を見てきた中国人の針師李に見込まれる。李はかつて大陸系組織に雇われる殺し屋でもあった。誠を守ろうとする二人の前に現れた男、近江連合貴人会会長西谷誉。関西を牛耳る近江連合内部で西谷、佐川という二つの勢力がそれぞれ誠を奪い合っていた。で、佐川죽었잖아。徐々に誠をめぐる勢力図が見えてくる中、真島は密かにかくまっていた誠の存在を佐川に気づかれてしまう。リー죽었죠。しかし最後に誠を手にしたのは突如深い闇から現れた白いスーツの男だった。それ누굴까。아그래요제11장진창의강바닥성동일아저씨총맞았어어떻게해야이치어허어얘배빵맞지않았나배에총맞았을텐데어떻게살았네忠告したよね。殺しなんてやらずに済むならその方がいいってさ。でも真島ちゃんは仕事を引き受けた。俺本気で島野の兄弟に成し付けてお前を登場界に戻してやる気だったんだよ。話そう話そう。おっけおしえ。だけどお前は牧村誠を殺せなかった。まあまあまあ百歩譲ってそういうこともあるかもな。俺もガキの頃足の折れた文鳥を拾って帰ってきたことがあるんだ。お袋に内緒で必死に育ててさ。確か名前は豆太郎だったかな。動物なんか興味もなかったくせに毎日餌やったりして可愛かったな。だが親に嘘ついたのがまずかった。ある日家に帰ったら飼い猫の餌にされてたよ。生きたまま猫に食われる豆太郎を見て俺は思い知ったね。내걸로게밥이됐다고。子は親に逆らえないってな。おお、やっと때리겠다。ガキのくせに律儀なやっちゃ。律儀ね。まあ確かに俺は素直でいい子だったよ。親の前ではな。あ？次の日。その猫。